이사주는 동계 스포츠 피겨 스케이팅이 아니고 스피드 스케이팅 500m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던 이상화 사주입니다. 아, 시간은 역시 제가 추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 제가 이사주를 임진 씨하고 두 가지를 검토를 했어요. 임진 씨하고 현미 씨하고 두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임진 씨면 금년에 결혼을 못해요. 그래서 아, 이사주는 을미 씨가 확실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또 뭐 지금 재능이라든가 예체능에 발달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재능 이런 것은 그 을미 씨가 맞겠다 하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자, 을사신고 31살 됐는데요. 이사주는 병화가 인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무병갑인데 여기서 뭐 기토 정화 그 다음에 을목으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월의 무토 기토는 자기를 극하는 쪽에 토를 극하는 목에 통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격을 잡는 게 굉장히 이거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격 잡기가 좀 어렵고, 봉기가 아닌 경우에는 강한 거 위주로 잡아라 그랬어요. 봉기가 아닌 경우는 강한 거 위주로 잡으면 을목이 인월이니까 월에 비하면 이게 제왕지예요. 그 다음에 을목이 미토에도 통근했습니다. 진토에도 통근해서 인목에도 통근했어요. 그래서 이사주는 기토로 격을 잡는 것보다는 을목으로 격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을목으로 격을 잡습니다. 이사주는 이 상관과 정인격에 상관 용신을 하는 걸로 봐도 되고 상관격에 정인을 용신하는 걸로 봐도 됩니다. 서로가 유전한 관계다. 즉 말하자면 서로가 서로를 사주 격국에서 볼 때 아주 좋은 관계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사주를 정인격으로 판단합니다. 기토 상관보다는, 물론 기토도 자기 제왕지에 통근했지만 정인은 월지에 통근했고 상관은 월지가 아닌 곳에 통근했기 때문에 힘으로 보면 봉기가 아닌 것 중에 나머지로 격을 잡을 때는 강한 거 유지를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주는 정인격으로 보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정인격에 우리가 사주가 성격, 제가 성격 바뀌거나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느냐가 성격된 사주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느냐, 즉 상품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성격됐느냐 바뀌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인격의 성격 기준의 첫째는 비경급제를 둘 다 용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자, 격을 보호해준다는 의미예요. 자, 두 번째는 정관을 용신할 수 있어요. 이것은 관, 인, 쌍정. 관인 쌍정으로 볼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편관을 용신할 수도 있겠다. 자, 편관을 용신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식상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성격이다. 식상이 없는 경우는 일간과 인성 둘 다 강하지 않으면 성격이다. 즉 말하자면 둘 다 강하지 않고 둘 다 약해도 성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둘 다 약해도 성격이 되고
둘 다 약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격이 정형적인 일단 격이 강하다, 격이 강하, 제일 강한 거니까 어렵겠지만 둘 다 강하지만 않으면 성격으로 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식신도 용신할 수 있고 상간도 용신할 수 있다. 그런데 상간 용신하는 사주가 더 낫다. 식신 용신하는 것보다 더 낫다. 둘 다 성격은 성격인데 어떤 결과를 좀 나누어 본다면 그럼 둘 다 성격인데 같은 식신상사 용신하는 사람과 상간 용신하는 사람이 그러면 어느 게 좀 더 낫느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할 때는 상간을 선택하는 상간을 용신하는 사람이 좀 더 낫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재성도 용신한다. 자, 예전에는 제가 이제 정인격에서는 무조건 재성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재성을 용신 못한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임상을 해보니까 재성도 쓸 수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재성도 용신하는데 제가 아주 약해야 한다. 자, 이 얘기는 뭐 허탈해도 되고 통근처가 없이 허탈해도 되고 또 그 공망이 돼도 되고 이런 경우도 쓸 수 있다. 재성이 인성보다 강하면 절대 못 씁니다. 그때는 파격입니다. 정인격에서는 재성이 인성보다 약하더라도 재성이 좀 강한 느낌이 오면 파격으로 봐야 돼. 그래서 왜? 자기를 극하는 것을 인성이라는 자기를 극하는 것을 용신으로 받았을 때는 월등하게 자기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비슷하다든가 조금 내가 강하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성이 합의되고 남은 것이 길신이면 가장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범위에 들어가면 아, 또 하나 있네. 7번에 자, 식상과 재성이 같이 있으면 둘 중 식상하고 재성하고 둘 중 하나는 정리되어야 한다. 자, 이게 성격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주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첫째는 비경급제, 이게 용신입니다. 아주 좋은 용신이에요. 왜? 을목을 깨려오는 경금, 신금이 여기서 다 해결해줬다. 그래서 을목은 격은 절대로 손상을 입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 용신이고 이게 1차 용신. 이 사주는 이게 상관이 2차 용신이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큰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는 일간도 강하다. 일간이 병화, 자기 장생지월에 태어나서 사화, 자기 근록도 끼고 있고 또 미토에도 통하는거다. 그래서 일간이 대단히 강하다. 두번째는 인성이라는 격을 만들었는데 용신을 두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인성이라는 이 격이 깨질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일간도 강하고 격도 강하고 용신도 강하다. 즉 말하자면은 이 사주는 이 세 가지가 다 월지에 통관하겠다. 병화, 일간도 월지에서 통관했어요. 용신도 월지에서 통관했어요. 격도 월지에서 통관해서 올라왔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일간, 격, 용신이 월지에서 통관하는 사람은 항상 한가닥하게 되어 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아주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런 사주도, 이런 사주도 완벽할 것 같지만 약간의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 자, 천간에
천간에 상관이 뜨거나 식신이 뜨는 사람은 첫째, 예체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술적 재능이 있습니다. 또 천간에 인성이 뛰는 사람들은 남을 가르치는 인도 잘 맞고 또 역시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 예술 체능, 체육 이런 쪽의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화는 천간에 예체능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요. 특히 또 체육을 하는 사람들은 좀 일간이 강한 것이 좋은데 이상화는 그런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주는 이 비견을 용신하고 그 다음에 상간을 용신하고 그래서 더 낫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사주에서는 무간사주입니다. 물론 진중계수가 있어요. 진중계수가 있지만 지장간에 있는 것은 못 써먹는다. 그래서 이 남편궁이 약한데 금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 결혼을 하는 것은 이유는 뭐냐? 금년이 기해년이잖아요. 기해년. 자, 천간으로 수가 들어오면 이사주는 결혼이 뭐 잘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 되겠네요. 그래서 기해, 해수 이게 편간이긴 하지만 이사주에는 정관하고 똑같이 쓸 수밖에 없다. 왜? 없으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관살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주가 결국은 결혼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지금 누구지? 강남인가? 아, 강남. 강남이라는 남편간하고 이제 지금 결혼을 할 텐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는 사람을 두고 뭐 부부궁이 좋네 나쁘네 이런 얘기는 참 사주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지금 예의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축복을 해주고 축하를 해주고 해야지 뭐 어떤 때는 어떻고 저떻고 부부궁이 뭐 잘 맞네 안 맞네를 얘기한다는 거는 그 축복을 많이 반감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면은 제가 자제를 하고 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사주 자체를 가지고만 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좋은 면만 말씀을 드리면 이 사주는 병화가 인월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가 강할 것 같지만 화는 강해요. 화는 약한 건 아닌데 인월은 아주 추울 때예요. 그래서 이 사주를 가지고 조우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조우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고 단 이 사주는 일지궁에 지장간에 들어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일지궁에 정관이 지장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정관이 지장간에 있긴 하지만 자기 자리 위치에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상하는 이 사람한테 좀 많이 의지를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이사주에서 제가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사의 형살입니다. 이 형살. 자, 형살인데 이게 형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옥 가는 것만 가지고 당신 형살이 있으니까 당신은 무조건 감옥 가?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이거야. 형살은 내가 감옥에 가 있는 것처럼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 힘드느냐? 형살이 작용할 수 있을 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형살은 자, 인사 형살을 만들어진 계기가 자, 인호술이라는 삼합의 화국과 사움이라는 방국이 만나가지고 화가 강한 것끼리 만나서 너무 강해서 충돌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형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사 이게 형살이 만들어요. 그럼 오호는 이게 자형이라 스스로 잡자. 이거는 인정 안 합니다. 이거 자형 보실 필요 없어요. 술미형은 따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인사 형살은 결국은 뭐냐? 화가 강할 때 작용한다.
화가 부모한테 잘 간다. 자, 그럼 그동안에 이상화가 살아온 이제 궤적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대운을 대입해서 이사주가 좋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자. 자, 2010년 22살에 올림픽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22살이니까 진대운쯤에 되겠죠? 진대운쯤에. 자, 이때는 특별한 건 없어요. 천간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원래 좋기 때문에 이런 운에는 이 사주 좋은 걸 해방만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해방만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때 이 올림픽금을 따게 됩니다. 자, 2013년 25살에 기토대운이 왔어요. 이때. 자, 이때는 인성을 용신하는, 인성이 격인데, 상관을 용신할 때는 용신이 강해지는 해가 좋은 해다. 격이라는 것은 어차피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용신이 하나 더 들어왔어. 상관이라는 용신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도 좋은 운. 자, 어릴 때도 보면 정화, 이때 급제거든요. 급제, 아까 급제 용신 쓴다 그랬어요. 자, 무토, 이 식신이거든요. 이때 정인격에 식신도 용신할 수 있고, 상관도 용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도 다 괜찮다. 다 괜찮은 운들. 자, 그래서 이때 세계신기로, 그러면 2014년 26살 때도 이 기토대운인데, 이때 세계신기록은 못했지만 올림픽신기록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땁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사상 대한민국 선수로 처음 2연패를 하게 되는 게, 김연아도 있었나? 모르겠네. 어찌됐든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는 이상화가 처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8부터요. 이제 28부터 이게 이제 4대 운으로 넘어왔는데, 이 운이 좋은 운이 아니에요. 자, 사화가 지금 이 사주에서는 지금 화가 인물에 태어났기 때문에 화가 아주 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사화가 들어왔어요. 사화가 들어오니까 아까 말한 화가 강할 때 형살 작용한다. 이때는 이제 부상. 형살이 부상이거든. 감옥 갈 수도 있고, 어릴 때 형살 들어오면 감옥 안 갑니다. 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로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 어릴 때는 돈 버는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어릴 때 안 좋은 눈을 만나면 어떻게 통변해야 되느냐? 당신이 이때 건강이 안 좋거나 아니면 환경이 안 좋아진다. 조실부모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자기한테 안 좋은 쪽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부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상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 2019년 31살의 금년에 은퇴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은퇴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울로를 한번 볼까요? 앞으로 울로도 잘 나가고 있어요. 자, 경금이 33살에 경금이 와서 경금이 을목하고 합을 하려고 하나, 이 병화가 합을 방해해요. 합을 해버리면 이때는 안 좋은 겁니다. 합을 해버리면은 격이 묶여버렸다. 격이 묶여버리면 안 되는 운인데, 그때는 이 비견이라는 이것이 합을 방해합니다. 이때도 무난할 것이다. 좋다. 자, 오대운 이때도 부상 조심해. 부상이나 건강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사화만이 화가 아니고 오화도 화기 화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가 강해진다. 그래서 이노 화국으로 많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결국 인사 형살이 감춰져 있던 작동 안 하고 있던 인사 형살이 화가 강해지면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다. 자, 신금이 와서 을목을 치고자 하나, 이때는 병화가 신금을 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을 안 할 수, 이게 좀 애매하네. 병화가 두 개라, 일간 포함해서 두 개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안 좋은 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결국은 이 신금을 통제할 수가 없어. 병화하고 신금 간의 관계는, 오행상으로는 화극금이지만, 결정적으로 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때도 썩 좋은 운은 제가 안다. 이게 좀 조심스러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 오대운
기지 5대 운도 별로 안 좋고 신대 운도 제가 볼 때는 좀 안 좋은 운으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미토대 운 내려오면 이때도 좀 부상 이런 쪽에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건강 조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임수 개수 임수는 편관운이기 때문에 편관운이기 때문에 아까 편관을 쓸 때 편관을 용신할 때는 제사 그 식신상관에서 무조건 성격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괜찮고 정관을 용신할 때는 그냥 관계없이 좋아요. 그래서 이 위부운도 괜찮다. 조금 조심스러운 운이 여기 요 시기가 좀 조심스러운 운에 좀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년은 이상화가 결혼을 할 수밖에 없다. 이사주는 기해년이라는 관사운이 들어왔다는 거죠. 관사운이 들어와서 결혼할 수밖에 없다. 금년에 안 했으면은 임인년에 할 거예요. 임수도 관사운이거든요. 관사운인데 기토가 깨끗하지만 을목이 기토를 눌러가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도 이민년, 개미년도 결혼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을 빛낸 스포츠 선수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진짜 축하를 해주고 박수를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이상화 선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